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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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예,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 5절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믿음을 더하소서.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죠. 예, Increase our faith.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조금 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상적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가 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또 기도됐다가 뭐 그렇죠. 예, 가정생활, 사회생활, 예, 피곤을 느낄 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끔은 무력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더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시험 들어서, 그죠? 뭐야,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해야 돼? 돌아서는 나약한 사람들, 나약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제자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5절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가 영문을 앞에 써놔서 잠깐 읽겠습니다. 예.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말하죠. 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뽕나무가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종이니까.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또한 감사하겠느냐예요. 그죠. 예, 해도 당연한 거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할 것을 했어. 그러니 뭐 어? 잘했다 칭찬을 받을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믿음을 더하소서. 진정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직접 온전해지려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자세, 그렇게 말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ncrease our faith.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부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서 요즘에 그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들이에요. 기본 3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냐고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이에요. 그럴 때 솔로몬은 치기자로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 자체가 상당한 것이고 믿음을 구하는 믿음 자체도 상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 가지만 구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뭐 돈을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역시 돈, 명예, 출세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배운 것이 정말 많았겠죠.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역시 믿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그들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시더란 거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 믿음이 커야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존경의식이 있었겠죠. 믿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청원을 합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소서. 실족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려면
내 마음으로는 안 돼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예, 항상 사랑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 내 부모 다 마음에 들지 않죠. 마땅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행하는 것도 결정적인 요소가 믿음이죠. 예,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깨달은 것들이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좋겠다 말씀을 하세요. 오죽하면 정말 겨자씨 작잖아요. 예, 저도 전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좁쌀보다도 더 조그매요. 예, 대단한 믿음, 바위더미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 살아있는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예, 심기우라 하면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비유로 믿음이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편에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아빠는 내 친구야 하고 덤벼들면 예, 버릇없는 녀석이 되죠. 뭐 요즘에는 뭐 그보다 더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언제나 주여 하고 부르고 높이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 찬양 항상 하죠. 그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너희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오로지 종일 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믿음이 자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의 편지 가운데 언제나 나도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칭 그죠? 그는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나 제자들이 실수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예, 의식, 이러한 마음가짐이 부족했기, 마주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본문에 나타난 종의 모습을 한번 우리 함께 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이란 첫째로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이 없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가다 보니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2024년을 끝낼 수 있나 있기나 할 건지, 2025년에 내가 살아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죠. 자기의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주인일 것이 되고 말이에요. 종은 그렇죠. 자식이 그 종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종이 되죠.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이라 주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믿음이 자라지는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기적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일 뿐이야.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 간증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이게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이지 내가 잘나서. 근데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그 욕심, 욕망이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 뭐 100년에 비할 바가 없는 이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뒤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물질의 기능도 내 자신마저도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 내 생명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종은 어때요? 이유 불문하고 절대 순종이죠.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며 묻거나 따지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폭우와 몰아치는 악천 외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와도 배가 고프고 피곤해도 주인은 다시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해 나 먹게 해
순종도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도 뭐 이래 이거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치를 따져거나 판단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저 주인이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밭을 갈라면 밭을 갈고 음식 만들어 음식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여기 바로 믿음이 있고 믿음을 자라나서 가게 된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가리고 따지는 게 많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하면은 몇 번 하다가 에잇 하고 시험이 들어서 그것을 떠나죠. 그래서 요즘에 대형교회가 아주 유명한 거는 그냥 뒷자리에 살짝 앉아 말씀만 듣고 돌아간다. 고개 숙여 기도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혜롭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또한 종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 능력이 돼서 그것이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 종에게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하는 종의 특성. 보상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예, 보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예, 봉사를 했다가는 시험에 들고 얼마 못하고 그래서 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 봉사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죠. 처음에는 막 대접합니다. 초신자들 오면은 막 편안한 자리에 함께 하고 뭐 먹을 것도 더 많이 양도 더 주고 막 친절하게 가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니까 막 기도도 해드리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믿음 또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아 저도 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아 그래도 좀 이게 칭찬도 좀 받고 싶고 좀 알아도 줬으면 좋겠고 근데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험이 되는 거죠. 힘이 드니까.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종이다.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다. 모두들 보면 결국은 안 알아준다고 불평들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죠? 별상 얘기하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친다고 했다가도 뒤에는 조건으로 바치고 점점 인색해지고 달라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조속병계라고 하지만 가는 마음과 오는 마음이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 때문에 수고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법 하다 보니 무엇인가 좋은 반응, 최소한 칭찬이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당위성을 말하게 되죠. 예수께서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나를 먼저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거고 따라서 내 제자가 되었다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를 핍박하니 너희도 당연히 핍박을 받지 무슨 대접을 받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례도 없고 보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인데 어떤 상급?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이것처럼 보증수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칭찬이나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은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에 적합한 비유가 있죠. 어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한 선교사가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중국 사람 하나가 이 선교사를 건져내 줍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일생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음을 아니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선한 사마리안 사람에게 이름이 있어 있다면 내 이름을 말해주겠어 하더니 그대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종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름 같은 거 절대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네 번째 종은 불평이 없다는 거죠. 피곤하니 불평 원망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절대 의무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다. 때와 장소 성격도 가릴 것이 없다. 힘들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그 은혜와 은총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거 달기도 하죠. 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데는 이미 앞선 수많은 순교들이 있었던 것.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순교 아니면 순직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순직을 하면 은혜죠.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딴소리하거나 불평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종의 마음이에요.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결정적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 그 마지막 생각은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족이라. 예, 지칠 만큼 많은 수고를 해도 한 것이 없다. 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양인이 겸손한 마음과 생각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죠. 손님을 위하여 상을 가득 차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잔뜩 차려놓고도 그게 미덕이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많이 정성껏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죠. 죽도록 수고하고도 일한 것이 없다는 마음, 이 마음만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할 일이 없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나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 수고하고도 부족하고 죽어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지는 마음이 되는 거기에 진실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 쉼 없는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진정 믿음이 더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겸손도, 우리의 종됨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기 의식 속에 보다 더 성장해가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